이제 본 얘기 들어가 보시죠. 20분이 났다는 얘기인데. 예. 자, 이게 오늘 제가 유튜브 보다가 나서 급하게 이제 넣은 건데요. 이게 절대 농지에도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태양광으로 허가가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5,600원 준답니다. 평당. 그런데 이거 땅을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1,000원. 그럼 다들 태양광 부지 주겠죠. 5,600원. 5배나 큰데. 그런데 엄청 반대하는 사람 많겠죠. 누가? 땅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8 이하인가? 뭐 근데 쌀은 다 사준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인구는 줄고 쌀은 안 먹는데. 그건 뭐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오케이. 뭐 농민들이 희생하니까 사주는 거 오케이. 뭐 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이 지금 더 많다는 거죠. 뭐 제가 만약에 이 조건에 맞으면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뭐 절대 농지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절대 농지도. 이게 지금 제가 그 투자하고 사업하고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투자는 동물이고 사업은 식물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이렇게 딸이 한번 뿌리를 내리면 못 움직여. 이게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막 내리면 못 움직여요. 동물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죠.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투자자는 그런 거고, 사업가는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온도가 이렇게 아주 그냥 오래 한 뭐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변하면 얘네들도 씨앗을 옆으로 이렇게 뿌리면서 갈 수 있을 텐데, 한 번에 여기로 가. 한 번에 막 뭐 2도 변하는 게 선이 여기야. 그럼 얘네들이 여기까지 이동하기가 어렵죠. 물론 자기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이동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식물의 고립, 뭐 식물의 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단절돼서 결국은 멸종할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뭐든지 변화가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툭하면 뭐 관측 이후 최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좀 겁나죠. 벌써 한 두세 달 됐나? 시애틀에서 갑자기 20도, 17도인 동네가 40도를 찍어가지고 몇백 명 죽었잖아요. 200명? 그런데 그 나무는 정상적일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이게 어떻게 되면 17도에서 있다가 2주 동안 40도로 갔단 말이에요. 2주. 그리고 다시 17도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이 있고 나무도 몇 개 죽었죠. 대부분의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병충해가 오죠. 병충해가 오니까 말라가죠. 말라가니까 불꽃 딱 켜게 되면 불 활활 타죠. 그러니까 산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만 봐도 식물들이 얼마나 약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고요. 지금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들이 계속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한, 정치 지도자들이 친환경 정책을 회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자, 이제 전력 얘기를 들어가보고자 합니다. 전력을 기본 개념을 딱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종목이 아니라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보면 나중에 저게 저 얘기구나, 그러면 저게 어떻게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전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요것들이 문제가 지금 뭐고,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딱 왔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갈수 있구나.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 회사를 접근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오늘 거기서 가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파워는 전기 파워죠. 파워는 이게 와트인데, 볼테이지 곱하기 전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차장 가보면 이렇게 호수에다가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이 엄청 많이 나와서 차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압이 굉장히 세서 차를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100이라는 압력에 물방울 100개가 내가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려. 막 물이 만나서. 이거하고 200이라는 압력에 물방울 50개 하고 막 해서 물레방아를 돌려. 똑같다는 거죠. 이게 압이 높아졌고 물방울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이 높고 전류는 결국은 전자의 흐름이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저번에 제가 유파 플라즈마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 아실 텐데, E-, 전자란 말이에요. 전자는 찌찌찌 가서 어디로 가죠? 양극으로 가요, 양극으로. 음극에서 나와서 양극으로 가요. 이렇게 가죠, 얘는. 중간에 뭐 저항이 있든, 모터가 있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가 이걸 장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압이고, 볼테이지고, 이제 전하가 흐르는 양이 전류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전압이 높으면 전류는 좀 낮아도 돼요. 같은 파워를 할 때, 그죠? 이게 아까 물방울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거야. 근데 10, 100, 1000, 만이야. 근데 100개가 있어. 200개가, 50개가 있어. 똑같다는 거죠. 물방울 압. 그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작아도 돼. 그리고 전압은 저항이 높으면 얘가 적게 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는 애들이 많으니까 전하가 적게 움직일 거고, 저항이 줄면 잘 흐르겠죠. 같은 전압일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이 되게 적은 게 유리하잖아요. 그게 금운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리를 많이 쓰는 거고. 구리를 많이 쓰는 거죠. 에너지도 했고, 전압도 했고, 전류도 했고. 어렵나? 어렵진 않은데. 에너지. 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탁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자동차가 6볼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2볼트입니다. 12볼트. 납축전지가 다 12볼트예요. 이 12볼트를 지금 48볼트로 옮기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허가를 맡았어요. 48볼트로 올리면 지금보다 4배의 전압이 커집니다. 4배의 전압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P는 VI잖아요? 이게 4배 커졌으니까 얘는 4분의 1배만 줄어도 같은 파워를 전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4분의 1만 지나가도 돼. 그러니까 전선의 두께는 줄어들어. 이거죠.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자, 이렇게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아, 그러면
전선을 만드는 애들, 가볍게 만들려면 48볼트로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조금 이렇게 전기차가 돼도 48볼트로 가서 이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겠구나. 48볼트로 갔을 때 수혜는 뭘까? 뭐 이제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투자자로서.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가 찍어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송전선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송전선로는 당연히 전압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600, 이거 밀양 기억나세요? 밀양에서 막 송전타 막 반대 시위 엄청 했던 거. 765kV짜리 송전탑.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큰 건가?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전류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근데 전압은 이제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물을 끓여요. 물을. 보일러에서. 큰 보일러에서, 불을 떼거나, 혹은 원자봉을 돌리거나,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게 터빈을 돌린단 말이에요. 터빈을 돌리면 자석하고 코일이 힘을 갖고 도니까 전기가 생산된단 말이에요. 모터는 반대로 전기를 넣어서 코일을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FBI라고 해서 힘과 전류와 자기장의 그 방향으로 뭐 힘이 나온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터빈이 돌아서 전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성되는 전기는 어떻게 되면 파장을 그려요. 파장을 이렇게. 파장을 그리는데 요게 한 바퀴 도는 게 터빈 한 바퀴 도는 때 나오는 전기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그러고 1초에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는데 60헤르츠, 뭐 중국은 50헤르츠, 뭐 이런 게, 아, 우리나라는 터빈이 60바퀴 도는구나. 중국은 50바퀴 도는구나. 뭐 이런 거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교류를 할 때. 이 교류를 하면, 이걸 교류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직류라고 하는데, 교류를 하면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주파수에 반대되는 주파수를 딱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합은 0이에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애플하고 삼성에서 내는 게 이거잖아요. 외부의 특정한 패턴들의 반대를 내서 노이즈를 없애는 거죠. 노이즈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이 전기가 이렇게 되는데 위상이 틀어져서 두 개의 전력을 합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 위상으로 되는 전기를 합해. 그러면은 전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류는 이 점들을 다 맞춰야 돼요. 위상들을. 그래야지만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 위상을 맞춰야 됩니다. 더 컨트롤이 어려워요. 뭐 그리고 뭐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전자파도 더 생겨요. 그래서, 직류로 좀 쓰자. 직류로 쓰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보세요.
수력발전, 터빈 돌리고, 석탄, 원자력. 다 터빈 돌리니까 교류란 말이에요, 교류. 교류만 있는데, 이제 직류가 생겼어, 직류가. 누가 직류냐면, 태양광. 풍력은 교류죠. 풍력은 터빈이 도니까. 연료전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집으로 전기가 딱 들어오고 나면, 교류가 들어오잖아요. 220V에 60Hz. 60Hz. 이게 주파수고, 이게 아까 터빈 60바퀴 도는 거, 220V.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핸드폰, 우리 웬만한 가전제품 다 DC에요, DC.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AC, DC 컨버터를 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딱,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것만 모으는 애가 있고, 요 아래 것만 모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해, 뒤집어서. 그럼 요렇게 생기잖아요. 요거를 캐피시터를 넣어가지고 평탄화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조금 깎이고, 얘를 채우고, 얘가 깎이고, 얘가 채우고, 얘가 깎이고,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제 직류가 되는 거거든요. AC, DC 할때 항상 뭐가 생기죠? 로스가 생겨요, 로스가. 로스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DC도 AC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디시라는 게 그냥 플랫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잘라 60Hz로.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그러니까 역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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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DC도 AC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이게 스무딩 되죠. 이렇게 스무딩 되죠. 네, 이렇게. 요것도 로스가 생겨. 그러니까 AC를 DC로, DC를 AC로 바꾸는 것도 로스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손실이 생겨요.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AC는 터빈이 도는 거고, DC는 태양광하고 연료전지인데 두 개를 AC, DC 할 때마다 손실이 생긴다. 이거를 하고 알고 날면 다음 얘기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5년까지 17조를 들어서 하이 볼테지 다이렉트 커런트, 그러니까 초고속 직류를 한다는 거죠. 초고속 직류, 그러니까 하이 볼테지, 초고압 직류를 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하이 볼테지 AC였죠. AC. 근데 이제 DC 하겠다는 거고요. DC로 하게 되면 전자파가 좀 덜하니까 뭐 이제 2025년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DC도 이제 그러면 공급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뜻이죠.